여러분 2시에 뭐 하세요? 2시에 힐링 스타. 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에 검색어가 심리 테스트, 심리, 우울증 이런 검색어들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울증이라는 검색어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시의 힐링 스터디에서는 여러분 수요일 2시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좀 무거운 게 있으시고 또 관심이 심리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기사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네. 코로나, 네. 이 장기화가 되면서 좀 어려움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5명 중에 1명. 우울이 위험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30대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30대. 왜 30대가 유난히 우울감이 높을까? 자, 20대는 이제 앞으로 청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체적인 이런 발달이 아무래도 성장기이기 때문에 좀 덜 느끼겠지만 40, 50대, 60대 정도는 코로나 전 때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 기반을 잡아놨겠죠. 그런데 이제 30대 정말 이제 결혼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정점인 그런 나이인데 이때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시의 힐링 스터디에서는요. 이런 우울증을 그럼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네.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1번. 죄책감, 의심. 2번. 건강 염려증 2번. 3번. 건망증 화병. 이거 저도 와닿는 것 같아요. 4번. 절망감 공허함. 4번. 5번. 없다. 없다이신 분 있으실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자,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라도 포함이 되면요. 우울감이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우울감은요, 감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1년 365일 똑같지 않죠. 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수없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 화의 어떤 화의 감정을 치자면요. 또, 정말 나 시험 정말 많이 올랐어. 너무 좋아. 기분 좋아. 라고 했다는 그런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 우울감이라는 것도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 필히 2시의 힐링 스터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제가 강연의 날개가 여러분께 하나 드리는 제안. 네. 여러분 지금 이 언어가 막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언어가 막 역주행하거든요. 역주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 자신이 어떤 원하는 욕구를 역행한다는 거예요. 이 역행. 이게 본능, 본능이라는 거거든요. 그 본능 중에서 회귀 본능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연어는 돌아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역행해서 본능이 역행해서 네. 그야말로 그 안에 무슨 DNA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회귀. 돌아가려고 하는 왜? 내 본능이 돌아갈 때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피로의 여행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해피 경험 있으세요? 네, 어떤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아이스크림 먹던 기억. 네, 이 어렸을 때 처음 이 아이스크림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왜 아이스 깨끼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 그 처음 먹었을 때 그 기억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저도 이거 진짜 공감해요. 1,000원. 갑자기 걸어갔을 때 1,000원 주었을 때 기분 나세요? 정말 그 잊지 못하시잖아요. 네. 그 왠지 모르게 나한테 특별히 하늘에서 준 뭔가가 선물? 이런 느낌. 네. 그런 기분.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랑 같이 놀이동산 갔을 때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또 에치 오빠들, 에치 오티 오빠들이 음악 방송에서 1등 했을 때, 20분씩 기다리던 버스가 안 와서 바로 탑승할 때. 네. 취업, 취업. 그 지금 요즘 어려운데 취업 정말 성공했을 때. 네. 월급이 그래도 조금 인상되었던 시절.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우연히 좋아하는 연예인을 실물로 봤을 때 정말 잊지 못하겠죠? 처음 연인이 생겼던 설레임. 네, 좋은 실증을 해서 성취감 폭발. 여러분 아세요? 성취감 폭발되면요 자존감, 효능감 업! 네, 이런 됐을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해피타임 돌아가면 자꾸 그런 시간을 만드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추억을 담고자 제가 이렇게 사진을 몇 장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또 여기 보면요 뻥튀기 뒤에 뻥튀기예요. 이걸 피하는 우리 소년들의 모습 여기 보면은 너무 귀여운 우리 꼬마. 지금은 나이가 많이 꽤 되셨겠네요. 이런 분들. 또 우리 네, 부모님이 이렇게 네, 지금 이게 보면은 일을 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아이를 업고 네, 일했을 때 그런 추억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제가 너무 재밌어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보이시나요? 어떡해. 애기 뒤에 떨어져.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저는 좀 이게 충격이었거든요. 엄마가 아니에요. 나이가 한 네다섯 살 차이 나는 언니인 거죠. 이럴 때 진짜 아 옛날엔 다 언니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어버 키웠구나. 이 장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 네, 얼마나 피곤했으면 뒤로 이렇게 애기 넘어질 것 같아. 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추억 사진 보면은 양식 전문 멋진 레스토랑이에요. 지금 서울 시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냉차를 한잔 마시는 청년.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길거리에 낭만이 있었나 봐요. 정말 멋있는 거죠? 이때 정말 이럴 정도면 멋쟁이 여성분 보세요. 양산하고 이 치마의 실루엣이 와우.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실루엣 아닌가요? 네. 이런 한 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해피로의 타임 여행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예. 이 풍선 아니에요. 풍선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솜사탕. 여러분 솜사탕 혹시 기억? 요즘에는 이게 그 과자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이 솜사탕의 추억. 또 이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줄넘기를 하고 요즘 이런 모습 보기 어렵죠. 네, 줄넘기 하는 모습. 또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학교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따뜻한 난로에 손을 쬐면서 도시락이라든지 이렇게 주전자에 물을 올려놨던 그런 모습들. 자,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뭘 하시라고요? 나의 해피타임으로의 여행 잊지 마세요. 자, 2시에 힐링 스터디에서는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 없으시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